저희 스프라이드 SM은 2005년 창업을 하여 자동 제어 시스템을 맞춤형으로 제작, 개발, 설치, 납품하는 기업이고 수배 전반, MCC반, 그리고 분전반, 제어반 등을 특화 제작하여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2015년도 이제 9월 달에 이제 한국 서부 발전에서 이제 주관하는 그 다자간 협업 성과 공유제라는 제도를 인지하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전기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제품 다기능 아쿠 보호 분전반 시스템을 가제로 신청을 하였고요. 한국 서부 발전 동방 선장 팀들의 그 도움과 조언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자간 성과 공유 과제에 선정이 되었고, 그걸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지향하는 게 안전이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저희 나라만 안전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추구하는 게 안전이잖아요. 그러더니 저희 제품이 안전, 그러니까 저희들이 특히 전기를 만지는 거니까 이 전기 감전사로 해서 이제 다치거나 사망사고가 이어지는데 그런 걸 중점을 해서 이제 저희 제품을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아크 보호라는 말 자체로 이렇게 감전사고를 막기 위한 제품이다 보니 거기서 저희들이 굉장한 신뢰를 얻었고 호응을 많이 얻었거든요. 그래서 그 미얀마에서는 기술 협의라든가 뭐 대리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고 지나가시다가 타 업체에 상담하러 오셨다가 저희 제품이 너무 마음에 드셔가지고 돌아가시지 않고 저희 상담 시간이 끝날 때까지 끝나서 저희하고 이렇게 제품 설명을 듣고 가신 기업체 사장님도 한 네다섯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제가 가서 느낀 거는 아, 안전은 뭐 우리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통용이 되는 거니까 저희 제품이 이 수출해서 뭐 판매가 된다든가에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저희는 제가 느끼고 왔습니다. 예. 실증 과제라는 거를 저희들이 또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또 과제로 채택이 돼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지금 저희가 서인천 발전 본부에 저희들이 지금 한 대 시범적으로 해서 지난주에 납품을 해서 이제 저희들이 갖다 드리고 왔는데 그날 마침 또 오바울 기간이라 발전소 오바울 기간이라 너무 이렇게 반응이 좋아서 예, 저희들이 정말 좋은 반응을 받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도 좀 더 개발을 해서 모든 저희 사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파이드 SM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진짜 작지만 이렇게 노력할 수 있는 이런 기업에 이제 큰 힘을 실어주신 서부 발전 관계자 여러분들께 저희들 같이 하는 성장, 뭐 같이 있는 성장을 이끌어준 동방성장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